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있습니다. 우선 1번 보시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공식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2.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앞에 연면적 앞에 지상층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 한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얘가 나옵니다. 대신 얘는 천천히 하셔도 시험 보기 전이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된 공부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크게 개발 용도의 도시 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로 구분한다. 그 중에 비도시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입니다. 도심, 부도심이란 말 들리게 되면 걔는 중심상업지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지 대충 살고 있는 연희동 일대라고 하면 제1종 전용주거지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그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결정과 관련된 효력 발생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때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예외가 있는데 이번 11.12 과정에서는 최근 개정된 딱 하나 보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고 그 세분한 방법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용도지역 지정하게 되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주거지역에는 공예 공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를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 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중에 건축물의 건축과 제한의 제한 용도 제한의 제한을 조합하면 얘를 뭐라 한다? 건축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가할 때 그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은 도로를 따라 형성된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도로를 걸어다니는 일반인이 옆에서 이 건물 보는 방법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일반인이 하늘에서 건물을
조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건물을 조망하게 되면 건물이 여러 계층으로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평면적인 개념만 보이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선을 그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개념은 입체적 개념이다, 평면적 개념이다. 평면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법에서는 건축 면적이라 하고 만약 대지가 100평인데 이곳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 면적, 외곽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만약 40평이라고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40%일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를 건폐율이라 하고 저 40평만 건물 건축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60평 대지는 비어있는 땅이죠. 그리고 인접한 대지 소유자도 이곳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대지 면적은 200평인데 건폐율이 40%라고 하면 80평만 지어놨을 겁니다. 남아있는 공지가 존재한다면 이 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이런 제한 없이 자기 땅을 최대한 사용하게 된다면 100평에 100평 전부를 건물 건축하려고 하고 옆에 땅 주인도 200평 전체를 건물 건축하게 될 겁니다. 건물과 건물이 서로 붙어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는 창문 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건물 한 동이 불을 잘못 관리해서 화재 발생하면 인접한 건물까지 함께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빈 공지를 두게 되면 바람 잘 통하고 햇빛 받을 수 있겠죠. 화재 등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규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공식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세계의 수 중에 항상 두 개를 주어주거든요.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건폐율 60%라고 하면 이곳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60. 또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제시하고 건축 면적이 80이고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그때 건폐율 몇 퍼센트인지 그거 구하라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입체적인 개념이다, 평면적 개념이다. 평면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걸어다니는 이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학원 건물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 학원에 지하 3계층이라는 것 알고 있지 학원 이용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게 지하 몇 층인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상층의 건물이 만약 3계층으로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평이라고 하면 50평이라면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100평이었을 때 지상층의 연면적이 150이라고 하면 이때 적용되는 용적률은 15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 얼마냐에 따라 건물 층도가 달라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 100일 때와 용적률이 1000%일 때 해당 토지의 가격은 그만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는 반면 주거지역이나 관농자,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가격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 결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업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땅값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업지역에는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비개발 용도인 관농자의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이 작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뭐란다?
행위지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지역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 행위제한이 각각 가해진다. 그걸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 대상, 절차, 행위제한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되는데 1월 달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쯤이면 안 틀리고 다 맞추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97페이지인데 97페이지의 3번 용도 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적용이란 날이 있는데 얘는 3, 4월 아니면 5, 6월 달에 해나갈 겁니다. 바로 98페이지 보십니다. 98페이지의 용도 지구 찾았습니다. 1번 용도 지구의 우리 여기에서 딱 하나 보실 것이 두 번째 줄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란 말을 우리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방에 방문하셨을 때 커피에 설탕, 불임 타 마시게 되면 나는 설탕 물을 마신 겁니까? 커피 마신 겁니까? 커피 마신 거거든요. 그게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법은 어차피 시험 나오고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가 바탕이 되게 되면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큰 학습 목표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용도지구의 구분 찾았습니다. 우선 양가 1번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구분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들은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시장권에서 끝난다면 이반권자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난다면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은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총 9개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1번 해놓으시고 복합 용도지구 9번 해놓으시면 용도지구는 총 몇 개이다? 9개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시는데 용도지구도 우리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 이것을 행위제한이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신 게 있습니다. 이 용도지구는 서울시 전체, 세종시 전체에 지정하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지역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지구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용도지구 지정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과 조례로 용도지구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파악해 줄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사고 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술 먹고 취하신 분인데 그분은
술 많이 드시면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계 특보. 취하면 개되는 특별보좌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출신 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경복고가 동문들 잘 나가시거든요. 빵빵하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이렇게 아홉 가지 용도지구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취락지구. 여기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 시골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면 취락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리고 보호 지구. 경관 지구. 복합 용도 지구. 그리고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방제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지구는 총 몇 개이다? 아홉 개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 그렇게 아홉 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홉 개 용도지구 중에 다섯 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세분하게 되는데 여기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방제지구 다섯 개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1번 경관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내용 크게 필요 없습니다. 여기 경관지구는 자연의 힘에 의해 아름답게 조성된 곳이 있다면 개를 경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풍치지구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그 풍치란 말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 해서 지금은 경관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찾았습니다. 문화재, 중요 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 문화재 줄, 중요 시설물 줄 쳐놓습니다. 문화재나 중요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보호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락지구, 녹지 지역 등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뭘 한다? 취락지구라 표현합니다. 여기 취락은 시골 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나 공장 개발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고 고도지구 꼭 반응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최고 한도 추천했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이 고도지구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50m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최고 고도지구이면 모든 건물은 50m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m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 그 의미이고 얘가 최저 고도지구란 말로 대신하게 되면 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최소한 50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한도란 말과 최저 한도란 말은 같은 의미다. 영 딴판이다. 딴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최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 설명에는 항상 뭐 나와줘야 된다? 건축 높이에 최고 한도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고 만약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를 제한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오직 뭐만? 최고 한도 나와줘야 됩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방화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는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는데 우리 익산 쪽에 암 많이 발생하는 동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익산 이야기는 그만 치고 만약 학교가 주변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학교 주변에는 반경 500m 이내 유해업소인 PC방이나 위락설을 함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다양한 기능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의 건축, 물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여기 상업지역에는 위락설에 해당되는 나이트클럽 만들 수 있거든요. 학교가 존재한다면 학교 반경 몇백 메타 이내에는 청소년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끼칠 수 있는 건물을 함부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두 번째 줄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규제 풀어주는 것이다. 규제 풀어준다. 그런 개념만 박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천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용도 지구 세분입니다.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약지구, 개발지능지구, 방제지구, 방제지구 앞에다가 5번이라 해놓습니다. 시행령으로 세분하게 되는 용도지구, 세분하는 것은 총 몇 개? 5가지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선 경관지구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특화경관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지역 내 주요 숙의 수변 가로 해놓습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추천했습니다.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한강이나 또는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하면 이 강 주변에 아파트 지으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비싸다, 저렴하다. 아주 가격 비쌉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나 금강 주변에 병풍처럼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제1호텔들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도시인은 한강이나 금강 수계 수변 경관을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높은 건물을 한강 주변에 세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일대에 특화 경관 지구 지정하면서 한강의 자연 경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특화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나 또는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그 한옥마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특화경관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보십니다.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에 필요한 지구.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 보십니다.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래서 시가지 경관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바로 시가지 경관지구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시가지 경관지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앞으로 경관지구 보게 되면 이 경관지구는 특자시입니다. 경관지구는 특자시. 우리 세종시라는 도시 들어본 적 있다면 그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이죠. 그래서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특화경관지구가 가장 기본입니다. 주요 숙의 수변경관,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그래서 한옥 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경관지구 있다면 걔가 특화 경관지구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문화재 줄만 쳐 놓습니다. 문화재 줄만 쳐 놓습니다. 전통 사찰 등의 역사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전 위에 필요한 지구. 우리 남대문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고, 동대문 들어본 적 있고, 조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입니다.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 보호, 기능,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래서 얘는 항만, 공항이란 말이 있는데 항만, 공항 외에 공용시설과 군사 및 교정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3월달 정도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되면 얘를 항상 이렇게 공부하실 겁니다. 공군에는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공군, 공항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공군, 공항 연결하는 다리, 공군, 공항 교라고 기억합니다. 공군, 공항 교. 그래서 공용시설, 군사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그래서 여기 공용시설은 세종시에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데 그 정부종합청사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공무원들 또는 관계인만 출입하는 시설입니까? 관계인만 출입하지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는 공공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 그때 공공은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정부종합청사에는 출입증이나 또는 이해관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건물을 뭘 한다? 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군사시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부산 여객터미널 그리고 교정시설은 전직 대통령께서 가 계시는 교도소 구치소를 교정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총 다섯 가지를 뭘 한다? 중요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중요시설물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로 지정되는 대상은 몇 개? 다섯 개. 공군, 공항, 교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지역 등의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그런데 우리 땅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미 내가 사놓은 땅과 앞으로 살 땅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땅 중에 가끔 산이나 또는 농경지를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는 것은 산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산에 못 보던 풀이 또는 꽃이 피어 있다면 잘 키운다? 뽑아버려야 된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가끔 못 보던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조수류가 살고 있다면 잘 키워줘야 된다. 아예 못 살게 해놔야 된다. 제가 아는 분이 홍천에 골프장 만들고자 했는데 골프장 만들려고 하면 땅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곳에 개발사업 했는데 웬 나무에 천연기념물 두 마리가 잠깐 앉아있었던 것이 환경보호단체 회원들이 찍어서 환경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천연기념물이 과연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느라고 8년 전에 땅을 구입하셨는데 지금까지 골프장 못 만들고 열심히 환경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분 잘 살고 계시겠습니까? 망하기 직전입니까? 아마 망했을 겁니다. 대출받아 땅 구입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고 있는 산에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거나 꽃이 자라고 있다면 이거 잘 키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 땅은 땅이 땅이 아니라 완전 똥값이 되어버립니다.
개발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용도지구 중에 행위제한이 센, 규제가 심한 용도지구가 있다면 그거 뭐다? 생태계 보호지구가 되게 됩니다. 요즘 그분 아직도 제대로 잠 못 자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주받은 게 꽤 많으시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으로 기억하십니다. 가끔 잘못 읽으셔서 여중생으로 읽으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3개 용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보호지구 하면 뭐 나온다? 역중생. 역중생이란 말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에 녹지적,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보전적 가로해놓습니다. 취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주만 정해놓습니다.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집단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는데 여기 취락과 같은 한글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역은 주상공 그리고 녹지역과 비도시역인 관농자로 나뉘어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적 공업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충분한 전기 수도시설 제공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마을은 시골마을이거든요. 이 시골마을에는 전기수도 제대로 공급된다? 공급 안 되고 있다. 그냥 제가 농담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수도 공급률이 100%이다? 98%이다? 98%입니다. 서울의 수도 이용 안 하는 세대도 꽤 있습니다. 2%가 수돗물 이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도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 시골, 뭐 평창이든 완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공급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전기나 통신 공급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마을로서의 기능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설치해 주기 위해 녹관농자에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전기수도, 통신,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이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개발제한구역.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 하고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제한구역을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을 1970년대 지정되었을 때 그 당시 개발 제한 구역에는 사람 많이 살았다. 산 넘어 하나 살았다. 산 넘어 하나 살았습니다. 1970년대 서울 땅값 5대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땅값 얼마 안 했습니다. 외곽의 도시의 무제 확산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는데 그 당시에 이 개발 제한 구역에 산 넘어 집 하나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절대 개발 못하는 곳으로서 산 넘어 살고 있는 집 그대로 살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곳에 모아놔야 되겠습니까? 한 곳에 모아야만 함부로 개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곳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집단 취락지구에 10호, 20호가 서로 모여 살고 있다고 하면 도시역과 연결되는 도로나 전기 수도시설 연결시켜주기 위한 사업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녹관농자는 옛날부터 있던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취락이라 해서 자연취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주민들을 한 장소에 강제로 이주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뭐라 표현한다? 집단 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앞으로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집이란 말로 대신할 겁니다.
자연치락지구와 집단치락지구. 그래서 치락지구는 두 개 용도지구로 세분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곳을 말하고요. 산업유통, 공업 위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휴양, 관광지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복합은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에 둘 이상. 그래서 주, 산, 관. 이 세 개 기능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복합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할 대상이고, 특정 개발 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외 추천 없습니다. 이것 배제하고 이것 배제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을 특정 개발 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험까지, 시험 볼 때까지 개발 진흥지구 보시면 주, 산, 관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중국지 이름이 산의 관이었거든요. 산의 관과 좀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 산, 관. 그래서 주거 개발 진흥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이 세 개 기능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개발 진흥지구이고, 주산관 배제하고, 주산관 배제하고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특정 개발 진흥지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성형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관광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성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놨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성형외과만 쭉 집어넣는 그런 거리, 시간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 주거, 산업, 관광 개발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산이라는 곳에 대학이 여러 개 모여있거든요. 주산관 빼고 교육 개발한다고 하면 걔가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뭐라고 기억한다? 주산관. 이 세 가지 중에 동시에 둘 이상 개발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주산관 빼고 개발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방제지구 찾았습니다.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로 구분하는데,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 안, 변 등의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를 자연방제지구로 하고, 시가지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시가지 방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라고 해놓습니다. 경관지구가 특자시면 방제지구는 자시입니다. 근데 우리 보이스피싱이라는 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번에도 큰 거 하시던데요. 아, 대한민국의 인구 80%의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엉뚱한 해킹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말 잘하는데 그분들보다 한수 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획부동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동산과 관련되어 항상 성공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기획부동산을 안 만드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 하던 분이 잘못 전화해서 역삼동에 기획부동산에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해안변에 절벽지 있지 않습니까? 해안변에 파도 치면 절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곳. 그걸 호텔 부지로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말 잘하는데 기획부동산이 한수 위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기 방제지구 중에 자연방제지구라고 하면 해안변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자연방제지구이고, 시가지방제지구는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게, 기획부동산에 당한 보이스피싱이 샀던 절벽용지는 어디다? 자연방제지구이고요. 그리고 시가지방제지구는 제가 잠실 5단지 이야기 드렸습니까?
이 잠실 5단지가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 범람하면 비 많이 오면 범람했거든요. 그때 물에 잠긴 동네입니다. 이곳을 시가지 방제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시의 예산을 그런 천재지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제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에는 잠오단지이고 부산에 마린시티라고 있거든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올해도 비바람 불어가지고 창문 여러 개 깨졌다고 합니다. 그쪽에도 해안가에 바닷물 넘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생활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돈은 누가 썼다? 부산시 예산으로. 그 예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산시 전체가. 대신 땅값은 어디가 오른다? 마린시티만. 앞으로 이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살기 힘들지만 5년 안에 땅값이 두 배 정도는 뛸 거다.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시가지 방제지구가 어디 새로 지정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꼭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시면 제가 점심 한 끼 맛있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실 것으로서 경관지구 특자시로 대통령령에서 세분하고 보호지구는 역중생입니다. 취락지구는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다섯 개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 지정 대상에 대해 법령에서는 아홉 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취하면 개대는 특별보좌관, 취계특보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중에 경복구라고 하는 고등학교 기억나시고 그 동문이 잘 나간다. 방방.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이것 기억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억하시면 됩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그래서 지금은 부담 없이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00페이지 사셨죠? 양가로 1번 보게 되면 용도 지구 신설 찾았습니까? 양가로 1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 시도 대도시 조례로 조례 주놓습니다. 용도 지구 명칭 지정 목적 등을 정하여 여기까지 사설을 하나 거주십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특이하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대도시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개 용도지구의 10번째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9개 용도지구 있는데 여기에 미관지구란 말 없지 않습니까? 일반지구란 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지구란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지구를 무엇으로?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 한 줄 밑에 조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가로 속에 특화 경관지구 세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 할 수 있다. 세분까지만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용도지구는 법령이 정한 9개 용도지구, 대통령령이 5개 세분할 수 있는데 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분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에서. 대신 조례가 정함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세분하게 되면 4개를 대상으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 특별검찰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저 특별검찰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특경이거든요. 특별경찰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특경 특중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한 용도 지구이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 우리 경관지구 보게 되면 기억나는 게 특자시. 경관지구 뭐다? 특자시. 특자시까지는 어디에 세분한 것입니까? 시행령에서. 그런데 저 특자시 외에 특자시 그리고 일반 경관지구 조례가 정함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를 수변 특화 경관지구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이나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그 한옥 보호하기 위해 한옥 특화 경관지구 이거 세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분 어디에 살 수 있다? 조례로.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이러한 것들을 세분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은 특경 특중 네 가지만. 그래서 우리 용도 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지구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신설하는 것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는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도 지구 지정할 수 있죠? 자연 철학 지구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률과 명령, 지방에서 만든 조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된 용도지구 취계특보 경북 방방에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그 미관지구를 서울시장이 세종시장이 지정하게 되면 그 조례로 신설한 미관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결정권자 이단이다. 조례가 맞는 것은 중앙행정청은 관할관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경 특중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세분되어 있는 종류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특화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와 건축물특화경관지구 사실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나눠놓은 곳이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자는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그래서 조례로 신설해놨거나 조례로 세분한 용도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신설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하는 것 특경 특중 추가 세분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하는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3번 방제 지구 사셨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방제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이고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 중에 방금 우리 첫 번째 봉신 겁니다.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아마 못 펼, 다음번에 보실 사항인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거든요.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실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법상 지역, 지구, 구역 관계되어 99%는 지정? 할 수 있다인데 딱 세 가지 경우만, 세 가지 경우만 뭐 한다? 지정? 해야 한다. 특별한 요건을 갖춘 세 가지는 지정, 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3번 방제지구 지정 변경은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바로 박스를 보십니다. 1번 연안 집중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연안 침식이란 말 들어가면 방제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안 침식이란 말 보게 되면 방제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번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 찾으셨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 2단이다. 아니다. 일반 주거적 줄, 일반 공업적 줄, 계획관리적 줄. 이 세 곳을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지구, 구역 나오면 끝에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해야 한다는 몇 번? 딱 세 번만, 딱 세 개만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이 세 개 빼고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1번만 잠깐 보십니다. 용도지역 변경 시에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건축 제한만 추천했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잠깐 봐주십니다. 서울은 팔당댐이라는 곳이 서울의 중요한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중요한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은 대청댐인데 이 대청댐은 팔당댐과 비교하면 규모 같다? 약간 작다. 그냥 약간 작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팔당댐이 2천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해결하는 곳인 반면 이 대청댐이 만약 100만 명 상수원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대청댐을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의 토지 사용 목적에 있어서 종전에 관농자, 관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그 비개발 용도의 땅을 대규모 개발 사업 가능하는 도시적 중에 상업적으로 용도적 바꿔버리면 이 관농자일 때 용적률이 대부분 80%이거든요. 특히 중심 상업지로 바꾸게 되면 용적률이 1500%입니다. 그냥 우리 대충 과거 용적률 100%의 땅을 용적률 1000%로 바꾸게 되면 건물 규모는 과거의 몇 배? 10배까지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과거에 10만 명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 하면 이제 얼마 산다? 100만 명 살 수 있는 땅으로 싹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되면 이 대청댐에서 제공하는 상소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나는 지금까지 가뭄 때 단수 조치 경험해본 적 없다? 아, 수도 안 나왔던 경우 없었습니까? 예, 제가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저만 그런 경험을 느끼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지방 군수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생활에 필요한 기반설이 용도지역 바뀌게 되면 터무니없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요원한 일이고 대신 이 지방에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 서울에 있던 영화나 서울의 문화행사 이런 것도 함께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저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애매하고 용적률 바뀌어버리거든요. 용적률 바뀌기 때문에 이건 애매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냥 남겨놓지만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에는 영화관도 함께 이마트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건물에 추가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건축 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것. 늘어나게 해주는 것을 뭐라 한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중앙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거든요. 누구만? 지방자치단체장만. 그래서 지구이사 대도시장은 어디? 일반 주거지역과 어디? 일반 공업지역과 어디? 계획관리지역. 이 세 개 용도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할 수 있다. 이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책 보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제가 줄치라고 하는 것, 가로하라는 것 보시고 그거 토대로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와닿으시면 공부 제대로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4. 용도지구 행위제한이 있는데 얘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한번 해나가실 거고 107페이지에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은 우리 첫 번 시간에 제가 개념 정리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면 축하십니다. 용도구역 개시수도란 말로 대신했다. 그 정도면 되십니다. 얘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다음 주에 해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다시 보십니다. 다시 우리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여섯 개 법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 법률을 기본적인 필요한 거지만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하나 잘 해놓으면 이 여섯 개 법률에 기본적인 것만 알고 나가더라도 1, 2월 또 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법 하나만 좀 세밀하게 보시는 게 이번 11, 12 목적이고 나머지는 용어 정의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만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은 국토계획법의 법체계는 국가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할 수 있는 1번 용도, 지역, 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2번 용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결정하면 한다? 집행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상전 벽회가 이루어진 것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8년 전에는 연기군이라 불리는 곳, 군이었으면 인구 5만 명 채 안 살았습니다. 이게 세종시로 바뀌었는데 이 세종시로 지정되었을 때 그 당시 인구가 10만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종시가 최초 만들어진 게 2008년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세종시의 지금 인구는 얼마? 35만, 40만 육박하고 있거든요. 10년 사이 이렇게 인구 늘어난 도시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리고 50년대 다양한 도시의 인구 줄어든다는데 심지어 서울도 줄어든다는데 전국에 200여 개 많은 도시 중에 인구 늘어나는 곳은 어디만? 세종시만. 그러면 세종시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만약 인구가 지금 30만이었을 때 이 세종시 면적은 서울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세종시는 서울과 비슷한데 인구가 30만 산다면 세종 전체 개발할 필요 있다? 30만 거주하는 땅만 개발하면 된다. 그래서 얘만 도시역이고 나머지는 관농자로 다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10만, 20만 더 늘어나면 인구 50만 되었다면 새로 늘어난 인구를 기존 개발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수용해서 함께 살 수 있다? 과밀화 현상 발생한다. 과밀화 현상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개발 용도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러한 곳들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용도지역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21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도시군 행정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지정하게 되고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반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지적인 필요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토지이용 규제인 용도지역으로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면 애매하면 2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뭘 한다? 용도지구라 하고 사실 우리 상업지역인 주거지역은 개괄적으로 지정하지만 그곳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의 교육청서 함양하기 위해 PC방이나 위락셀이나 함부로 건축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학교 있는 곳 주변에는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위에 없어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제를 뭘 한다? 1차 규제에 사는 겁니까? 2차 규제에 사는 겁니까? 다시 서울에는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공항이 또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고도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 있지만 세종시에는 고도지구라는 거 지정한다 못한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10일, 12가 안 되면 1, 2월 달에 하시면 되고 1년 안 되면 3, 4월에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구는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지정하고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는 용도지역의 기능, 용도지역 기능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서울시 전체, 세종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목적의 공익성을 강화시키는데 그 공익성 강화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네 곳을 용도구역이라 하고 지역지구로 공익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하면 3차적 규제로서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얘도 필요한 곳에 국지적 지정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면 그게 개념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대상, 절차 함께 보시고 현재 비도시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으로 나누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한다?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과 올해 개정된 것 조례에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 용도지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결정권자는 끝에 지장군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대도시장으로 끝나는 겁니까? 대도시장으로. 이반권자는 지장군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반권자 할 수 있는 것 딱 몇 개? 세 개.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우리 도시에 도로 만드는 자는 누가? 시장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반 권자 결정 권자 서로 다르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결정권자는 시행령에 세분했던 주상공동 추가로 세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용도지역 지정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데 그 규제를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라 하고 주거지역에도 주택을 공업지역은 공장 건축해야 될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건축 제한. 주거지역에 공장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 제한하면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건폐율은 평면적인 규제라는 것 이해하시고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이죠. 그 한도에 따라 토지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구입니다. 여기 용도지구도 대상 절차로 구분하는데 우리 용도지구와 관련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그러한 것을 시행령의 정한 바에 따라 다섯 가지 세분하게 됩니다. 그건 천천히 나가십니다. 지금 해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아홉 개로 세분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얘가 최근 28회 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데 예외 있었습니다. 이 용도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방의 법인 조례로 신설하거나 조례로 세분화는 가능하죠. 그리고 연안지지란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결정 하여야 한다. 말 잘하는 것은 보이시피신이 잘하십니까? 기획부동산이 잘합니까? 누가 판정 승리했습니까? 기획부동산. 그거 생각하시면서 방제지구 연안침식 일어나는 곳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결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도 지구이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결정하는 건 원칙이지만 국장 빠진 4개 경우에는 지구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그때 뭐합니까? 용도지구 지정도 공유목적 지정했기 때문에 규제 가는데 그 규제를 뭐라 한다? 행위제한. 얘는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제한만 용도지구를 통해 행위제한을 강화, 완화하게 됩니다. 얘는 천천히.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시수도란 말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개발장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이 용도구역 지정되면 지역지구의 기능, 역할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까? 싹 무시되는 겁니까? 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에는 상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싹 무시되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행위 제한 중에 가장 규제 심한 것은 뭐다? 용도구역이다. 그렇게만 오늘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도시군 계획서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